특히 몰드 안쪽에도 다 에어홀이 들어가 있는. 자, 지금 신상으로 만나보시거든요. 이쪽에 화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여섯 세트 위아래다가. 와, 네. 저희 사실은 이제 이렇게 처음 보여드리면 팬티 같은 경우는 안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드리거나 경품으로 해서 한 100분만 추첨으로 드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컬러 세 가지 중에 오늘 선택하실 거 없이 모두 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해서 아디 팬티, 아디다스 정품의 팬티까지 해서 오늘은 고객님 브라만 6세트, 여기에 팬티가 무려 9장이나 생기기 때문에 너무 좋으실 거고, 볼륨패드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거의 팬티를 2장씩은 입게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진짜 더 중요한 그런 구성이고요. 저희가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저번 방송까지는 아마 설명을 못 해드렸던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더 가벼워지고 더 시원해지면서 구조적으로 진짜 그 벤틸레이션 공기 통하는 그 시스템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도 무거운 건 싫으니까 당연하죠. 이 초경량의 아디 제로, 풍선에 동동동동 띄워도 날아갈 것만 같은, 어머 내가 브래지를 했나 안 했나, 어머 내가 팬티를 입었나 안 입었나 착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너무 가벼운 이 아디 제로에다가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 민서 씨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 그럴까요? 왜냐면 네. 진짜 자랑할 게 많은 게 요즘에 땀 차는데 어디세요? 브래지어 입다가? 아, 거기 안쪽에. 안쪽에 남자들은 몰라. 비피점 있는데 네. 남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안쪽에 몰드 자체도 에어홀이라고 해서 그쵸? 아예 구멍, 타공이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쵸. 이렇게 보이시죠? 아예 안쪽까지 네. 전체적으로 에어홀 몰드가 채택되어 있다 보니까 네. 볼륨은 기본이거니와 지금 보세요. 몰드의 바람이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숭숭 나오고, 심지어 날개, 팬티마저도 전체가 위아래 모두 360도 벤틸레이션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 안쪽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 없었잖아요. 요번 패키지에서 완벽하게 360도 벤틸레이션 시스템, 진짜 이렇게 시원한 브래지어 없었어요. 저희가 방송한 것 중에서도 그런 상태에서 그쵸. 시원하게 바람기를 뚫어드리고 네. 역시나 우리 여자들은 볼륨, 라인, 핏, 실루엣 제일 중요하잖아요. 옷 아무리 예쁜 거 사도 가슴 라인 안 받쳐주면 되게 나이 들어 보입니다. 그럼요. 자, 보시는 것처럼 모션 패널이 네. 이렇게 사이드로 들어가면서 A컵이신 분들은 위로 봉긋하게 끌어올려주고 B컵, C컵의 퍼진 가슴은 끌어올려주고 잡아주고. 자, 요 이제 모션 패널은 그대로 가고요. 네. 옆에 보니까 저는 이렇게 늘려볼게요. 그럴까요? 저는 옆에도 땀이 진짜 많이 났는데 이 보세요. 여기에도 다 벤틸레이션. 그렇습니다. 아예 360도 벤틸레이션이 들어가면서 파워네트까지 한 번 더 떼어져 있다 보니까 네. 시원하면서 보정까지 같이 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짱짱하네요. 진짜 짱짱하고요. 입었더니 지금 저도요 되게 매끈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여름에는 옷들이 얇아지기 때문에 뭐 아무리 보정 잘 된다, 아무리 뭐 여기가 넓다 해도요 살이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너무 매끈한 거야. 그리고 진짜 안 입은 것 같아.